있습니다. 얼마 전에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. 오. 이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. 네, 예, 맞습니다. 일본에서 100명이 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.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아주 귀여운 사진을 1분 반 정도 본 다음에 예, 예. 이 핀셋으로 작은 물건을 집어올리는 그 집중력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.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본 다음에 학생의 성공률이 44%나 올라갔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이 연구팀은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. 네. 맛있는 음식 사진, 그러니까 스테이크나 파스타, 좋아. 생선회 같은 거. 이런 걸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연구 제목도 귀여움의 힘이라고 명명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무섭네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중간고사, 기말고사 막 벼락치기로 공부할 때 있잖아요. 그때 그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막 집중력 귀여워서 귀여워가지고 말도 안 돼. 이렇게 무섭다. 이래서 이렇게 귀여웠거든요. 네. 어쨌든 오늘 네. 동물농장 예. 이 집중력 상승 종합 선물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오늘도 역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. 열려라 동물농장. 그들이 등장했다. 예사롭지 않은 눈빛 그리고 개 쏟아지는 시선 속 비장하기까지 한 뒷모습 개와 남자 그리고 손에 든 건 뭘?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수상한 사연을 가진 경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 있어요? 이 방 안에 있거든요.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먼저 만나보기로 했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녀석의 심상치 않은 행동. 첫 만남 치고는 꽤나 시크한 자세. 침대 밑에서 무슨 급한 용모라도 있는 건지. 죽고 옷 사는 게 저기 당장 나와. 나와. 야,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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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같네요.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자리까지 옮겨 또다시 포복 자세. 헉, 권석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. 그 와중에 발까지 디디고 오, 이제 자세 제대로 잡았는데.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. 대체 뭘 하나 했더니 야, 너 지금 뭘 그렇게 쪽쪽 빨고 있냐? 아니, 뭐죠? 어, 이게 뭐야? 돌이에요. 돌이에요. 돌이요? 예, 계곡에서 가지고 온 돌. 아니, 맛을 보는 건지 냄새를 맡는 건지 완전히 무아지경일세. 마치 돌과 혼연일체를 이룬 듯한데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언제 오셨어요? 거야. 왔으면 말을 하지. 아유, 인사 좀 하라고. 안 빠지냐. 안녕하세요. 이 녀석이 돌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불테리어 강길이. 주인 태욱 씨가 안 놀아줘도 강길이는 돌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. Oh my doll baby, oh my sweet baby doll, oh doll baby. 눈까지 감고 그 참 말로 몰아 표현할 수 없게 녀석 표정 참 오묘하다. 야, 안 돼, 그만해. 형님 그만해. 안 돼. 안 돼. 더 이상 이 느끼한 행동을 참을 수 없다는 듯. 너 보면 저 내리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돌과 강길이를 억지로 떨어뜨려 놓는데,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강길이가 아니다. 아, 떨어지면 네, 그만해. 그만해. 안 돼. 이빨 다쳐, 이빨. 자꾸 못하게 하는 녀석 단단히 화가 났다. 이빨 피게 되지 마. 지금 내 돌 탐내는 거 아니야, 내 베이비 돌. 아이씨 내놔. 당장 내놔. 그러면 나 진짜 완전히 비틀어진다. 나 진짜 나 반한 게 될 거야. 나 반한 쓴 거야 나. 그렇지만 태욱 씨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것. 왜냐하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었는데. 엄마야, 이게 설마 다 그 돌이에요? 강길이 콜렉션이에요 이게.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세계 유일 견공 강길이의 돌 컬렉션. 예쁜 돌 같기도 작지만 하고요. 작지만 반지 일반지란 돌부터 어우, 크고 거친 돌들까지 종류 한번 다양하다. 안